이제 제 시합 얘기는 좀 넘기고 이제 다른 또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양제 섭취 타이밍이나 필수 섭취 영양제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양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를 채워주는 의학적인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용도로 쓰이는 영양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용도로 쓰이는 비타민, 그리고 뭐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식후에 언제 드셔도 상관없고요. 아, 그래요. 한 번에 먹든 그 권장량을 나눠 먹든 네, 그냥 보통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드시는 게 상관없는. 아, 좋습니다. 오메가3 종합 비타민. 네. 네, 보통 약들도 뭐 식후 30분 안에 다 먹어버리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네. 네, 영양제도 똑같이 드시면 되고요. 그 외에 스포츠 영양제의 경우에는 좀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 크레아틴, 네. 베타알라닌, 그리고 뭐 아르기닌, 네. 비트즙 이 정도를 저는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 추천드리는 것은 크레아틴입니다. 아, 크레아틴. 크레아틴은 필수로 드셔주시고, 그리고 베타알라닌까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섭취 타이밍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크레아틴과 베타알라닌의 섭취 타이밍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프리워크아웃이 아니고요. 보통 운동 끝나고 밥이랑 같이 베타알라닌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베타알라닌은 보통 부스터 제품에 많잖아요. 네. 프리워크아웃 제품에 보통 많은데, 근데 추천하시는 거는 운동 네. 후라든 말씀이시죠? 호주 AIS에서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오. 일단 베타알라닌도 몸에 로딩이 됩니다. 섭취가 제일 잘 되는 시기가 운동 끝나고 음식과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근데 진짜 사람들 모르겠다. 베타알라닌, 왜냐면은 다 사람들 생각할 때 베타알라닌 그 얼굴 네, 따끈따끈거리는 맞아요. 거. 그거는 보통 프리워크아웃 제품에 많으니까 운동 전에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운동 후에 식사 때 먹어서 로딩이 된다. 네. 이렇게, 이거는 진짜 사람들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베타알라닌이랑 그 크레아틴이 하는 정확한 역할을 한번. 크레아틴은 근육 내에 일단 로딩이 돼서 ATP 크레아틴 시스템에서 ATP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TP. 네, 일단 효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 매스가 증가를 합니다. 근매스 증가. 네, 제일 좋은 효과고요. 네, 안 먹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보통 뭐 파워 리프팅이나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내는 운동에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베타알라닌은 로딩이 되게 되면 몸에서 산성을 중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운동 강도가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 젖산이 쌓이고 또 산성화가 되거든요. 네. 그럼 운동 강도가 후반에는 쭉 떨어지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베타알라닌입니다. 아, 그럼 베타알라닌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행 능력 네.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고, 크레아틴도 뭐 당연히 근력 증가니까 수행 능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 근비대. 금비대. 아, 요즘 BCA를 원래 많이 먹잖아요. 네. BCA를 많이 먹는데, 그거보다 뭐 상위 호환이라고 해서 EAA 이걸 많이 먹더라고요. 요즘 약간 유행처럼.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AA의 그 보충제 근거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일반인이면 별로 이점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굳이, 그러니까 BCA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EAA도 그냥.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 때 그냥 생물 먹기보다 좀 맛있게 네, 달달하게 맞아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하면 될까요? 근데 저도 BCA를 보통 네. 시즌에 운동할 때만 먹습니다. 아. 그게 뭐 피로를 막아준다, 또뭐 근육 분해를 막아준다, 그런 연구가 조금씩 있긴 한데, 네, 근거 수준은 빈약한 편입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전문적이야. 저의 채널이 너무, 영상이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진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네,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보충제, 네. 결국 일반 단백질입니다. 혹시 추천하시는 보충제가 있나요? 사실, 뭐 어떤 회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드시면 되고, 웨이 프로틴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 먹을 때 이제 많잖아요. WPH, WPI, 뭐 아니면은 뭐 이제 탄수화물을 제거한 뭐 네네네. 제로카브 보충제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단백질 보충제 특히 운동 직후에 네. 그 단백질을 흡수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갑자기 운동 끝나고 닭가슴살 먹기 좀 이게 네. 안 되니까 이제 보충제를 많이 섭취를 하는데, 혹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두단백, 유천단백, WPI, WH 뭐 이런 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추천하는 게 있나요? 제일 메인이 WPC고요. 그냥 아. 네, 뭐 유당불내증이 없다 하면 가성비 제일 좋은 WPC를 아, 추천드리고, 가성비. 네. 이거 먹는데 뭐 여드름 나고 소화 안 되고 설사하고 이러면 WPI로 가시는 게 맞고, WPH는
왜 먹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운동 끝나고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좋으니까 이 두 가지를 드시면 되고, 카제인이라는 또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 단백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 끝나고가 아니라 평소에 카제인 드시면 농도가 쭉 유지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럼 카제인은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카제인은 보통 그냥 식사라고 생각하시고 단백질 부족할 때 드시면 됩니다. 아, 부족하지 네. 않으면 굳이 먹을 필요도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그러니까 신뢰되는 말일 수 있지만 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뢰도를 위해서 혹시 그 영양 관련한 자격사항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일단 제가 오수 선생님한테 그 스포츠 영양 코치 자격증을 수료 했었고요, 처음에. 아, 네네. 그리고 NSC 스포츠 영양 코치 레벨 2가 있고요. 제일 큰 거는 NSC CSCS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거 제가 그것도 봤는데, 카다. 아. 그건 아, 혹시 뭔가요? 일단 제가 안티도핑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아. 카다에서 보건의료인 도핑 교육 일반 교육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금지 물질에 대한 약학적인 정보와 또 어떻게 금지 물질을 피해야 하는지 그런 검색법도 알려주고, 네, 그래서 제가 선수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지로 인해서 금지 약물을 섭취하고 적발이 되기까지도 하는 사례가 뭐 빈번하진 않을지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몇 번을 봤습니다. 아.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 사실 감기약도 잘못 먹으면 그 안에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에페드린. 네, 슈도에페드린 같은 네. 성분이 그냥 처방전 없이 가서 구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좀 주의를 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는 안티도핑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용법과 용량에 맞춰서 쓰라고 나온 약물을 다른 용법과 용도로 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안티도핑이 생긴 거고 그런 어떤 금지 약물에 대한 리스트가 나온 건데 네. 원래 용법에 따라서 그냥 내가 환자였기 때문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핑이 적발이 되는 네. 그런 사례가 이제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내추럴 보디빌딩 사설단체는 일단 그런 약을 일단 드시면 안 되고요. 이제 프로로 뛰시거나 국가에 소속되신 선수들은 그런 약을 드실 때 TUE라고 해서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이런 약 먹고 있는데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카다에서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은 어떤 보디빌딩 하시는 사설 내추럴 선수를 봤을 때 이제 이 도핑의 문제에 굉장히 직면을 해 있고 사실은 내추럴 보디빌딩을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내추럴인 거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근데 물론 당연히 100%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법은 당연히 없는 네.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런 내추럴을 주장하는 보디빌더들이 꽤나 본인이 내추럴임을 높은 신뢰도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가 좀... 아,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렵죠. 사실 상시 도핑밖에 없습니다. 상시 도핑과 불시 도핑으로 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것밖에 없고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사설단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시, 불시. 그리고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올해부터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자도 구매자도 처벌을 받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좀 갖고 계시는 어떤 이렇게 본인만의 비전이랄까? 내추럴 보디빌더 선수들을 저는 계속 지도하는 스포츠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양이나 안티도핑이나 이런 분야를 선수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최대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 선수로서의 또 그 선수 생활을 진짜 직접 하고 계시니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선수로서도 어떤 그 목표가 개인적으로 있으실까요? 저도 이유진 선수님의 뒤를 따라서 아, 네, 언젠가는 프로를 따고 싶은데 아 뭐 금방일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열심히 채워나가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오늘 너무 이제 귀하신 분 모시고 생산수설 좀 너무 제가 너무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을 드렸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정리된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보디빌딩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건강과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어떻게 극한의 몸을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들어간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를 갖고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앞으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에게 그리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본인이 코칭을 하시는 많은 선수와 네. 구독자분들께 좋은 영향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 드릴까요?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보디빌딩 자체가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에 악영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디빌딩을 하면서 성취하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보디빌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인터뷰 영상에서는 제가 제 궁금증 위주의 이야기를 답변하시느라 이런저런 자세한 이야기를 못하셨는데 실제 채널인 알약TV 네, 알약의 영어로 TV 채널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 또 알약크루 잠깐 네 알약크루라고 라이프타임 내추럴 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런 컨디셔닝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크루의 이제 일원이 되었으니 그 크루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 계정으로 많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